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 V결선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V결선형은 이제 변압기 두 대로 이렇게 V자 모양의 결선을 해서 삼상을 뽑아낼 수 있대요. 근데 변압기 두 대 갖고 어떻게 삼상을 뽑아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압을 먼저 볼게요. 요쪽이 전원이고 요쪽이 부하예요. 그래서 전원 쪽에 델타 결선에서는 요게 A상, B상, C상 이렇게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VAB는 B에서 A방향, 그리고 VBC는 C에서 B방향, VCA는 A에서 C방향의 벡터를 갖고 있죠. 이게 삼상평형이면서 120도 이상 차를 갖고 있죠. 예. 요거는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그 벡터로 나타내면 그냥 이 벡터 그대로 쓰겠습니다. 요게 VAB고 요게 VBC고 요게 VCA란 말이에요. 예. 그림이 약간 평형 같진 않지만 일단 평형이에요. CAD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모양이 약간 정확하진 않네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 없이 V결선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요 VCA의 전압. 요 VCA 전압은 보면은 VBC와 VAB의 합의 벡터가 어떤 건가요? VBC와 VAB의 합의 벡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벡터 합 구할 때 뭐 이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벡터 세 벡터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그냥 이 처음 여기서부터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 세 벡터의 합은 그렇죠. 그럼 VBC와 VAB의 벡터의 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죠. 근데 VCA는 VBC와 VAB의 합의 벡터. 합의 벡터가 이거예요. 이렇게. 합의 벡터의 역방향이에요. 그죠? VCA는. 이 변압기 하나가 없을 경우에 VCA의 전압은 VBC와 VAB의 합의 벡터 이거. 이 벡터의 역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VAB와 VBC의 합의 벡터. 합의 벡터가 이거죠. 이거의 합은 이거예요. 그쵸? 이 합의 역방향 벡터는 이거죠. 이거 그대로. 예, VCA랑 똑같아요. 기존의 델타에 있던 VCA랑 이 V 결선에서의 VCA랑 전압이 같아요. 벡터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그죠? 왜냐면 V 결선의 VCA는 VAB 플러스 VBC 벡터의 역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죠? 이 벡터로. 그래서 이제 전압은 이해가 됐어요. 그죠? 전압은 이해됐어요. 이제 V결선을 해도 VAB, VBC, VCA의 전압은 변함이 없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보겠습니다. 이 전류와 전력을 봐야 되는데 이 전류와 전력 계산이 되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약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뭐 AB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하니까 이걸 그냥 값으로만 보겠습니다. 백달 안 하고. 요건, 요게 I예요. 요거, I. 요게 전류 I고, 요 전압, 요 상전압이 V예요. 그러면은 요쪽도 그대로 V가 걸리겠죠? 예. 근데 여기서 I가 흐르면 이 선전류는 루트 3I가 흘러요. 그죠? 왜냐면 선전류는 상전류 루트 3배니까. 그럼 이 부하 쪽에 상전류는 다시 I죠. 예. I가 흐르는 거죠. I,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V가 걸리고. 왜냐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변압기가 하나가 망가져서 V결선이 됐어요. V결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I가 흐르죠. I가 흐르는데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I가 돼요. 그냥. 루트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선전류가 I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부하 쪽에 이제 상전류로 가면 루트 3분의 1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V결선일 때 부하 전류는 루트 3분의 1I가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I. 그러면 이 부하 쪽의 전력은 P는 3VI죠? 요게 V고 I는 루트 3분의 1I고 요거는 V, 전류는 전압은 V, 전류는 루트 3분의 1I. 그게 3개가 있으니까 P는 루트 3분의 3VI가 되는 거죠. 여기 3개니까. 루트 3분의 1I가 3개니까. 아, 루트 3분의 1VI죠. 요게 전력이 루트 3분의 1VI. 요것도 루트 3분의 1VI. 요것도 루트 3분의 1VI. 그게 3개니까 루트 3분의 3VI죠.
그래서 요거는 분자 분모의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 vi. 예. 그래서 이 변압기가 두 대면은 이 vi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두 대니까 vi가 두 대니까 원래 P는 이 vi가 나와야 돼요. 원래 근데 실제로는 루트 3 vi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출력비라는 거는 처음에 델타 결선일 때 출력에 비해서 얼마로 줄어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3vi죠. vi 3vi가 v결선으로 되면 2vi는 돼야 되는데 2vi가 안 돼요. 루트 3vi 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라는 의미예요. 출력비는 처음에 3에서 v결선을 하면 루트 3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런 의미고 이용률은 이게 두 대면 2vi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vi가 다 안 나와요. 루트 3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이용률인 거죠. 그러니까 출력비는 처음에 비해서 얼마로 줄어들었냐. 그리고 이용률은 두 대 갖고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밖에 이용을 못 하느냐. 그 의미죠. 출력비와 이용률. 원래 이 V결선 백다 계산이 되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전원측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은데 부하 쪽에서는 루트 3분의 1로 전류가 줄어든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계산이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뭐 기사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안전관리 하고 있잖아요. 이 V결선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전에 잠깐 그 뭐죠 그 PT를 이제 V결선으로 쓰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3대 쓰느니 2대만 써도 되니까 2대 쓰는 대신 조금 용량을 크게 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 외에는 뭐 교과서에는 기사시험에는 뭐 델타 결선 쓰다가 한상 망가지면은 뭐 V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한상 망가지면 그냥 갖다 버려야지 뭘 그걸 쓰고 있냐고요 그걸. 그리고 델타 결선 있나요 요즘에? 다 삼상 380, 220 Y결선 아닌가요? 델타 결선 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거 현장에선 저는 뭐 본 적은 거의 없고 뭐 델타 쓰다가 망가져서 뭐 V를 쓴다 뭐 그런 것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델타 결선 뭐 삼상 220 쓰는 데는 빨리 그 탈출해야 돼요. 그 머리 아파요. 그런데 아주 힘듭니다 일이.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전기 안전관리 하고 있으니까 이제 V결선은 뭐 이런 식으로 V결선의 전력이 이런 식으로 변환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